네, 상추두자들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퀴즈쇼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이상훈 TV 제1회 스타워즈 덕력고사! 오늘 의상도 또 스타워즈 옷 입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로그원에다가 만달로리안, 네, 지금 최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까지 다 한번 쫙 한번 봤는데, 제가 혼자 뭐 퀴즈 푸는 건 재미없을 거고, 그죠? 또 우리 덕후들이 같이 모여서 퀴즈 푸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덕후 두 분 어디 계세요? 들어와주세요. 뭐야, 서현 PD. 아니, 원래,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기 오랬는데도, 아니, 좀 약간의 강력한 라이벌 팀장님이 조금, 그죠? 인형 팀장님이 네. 조금 강력한 라이벌일 것 같고, 서현 PD 깔고 가면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야? 마블 덕력고사라고? 나한테 스타워즈라며. 야, 치더라. 아, 내가 그때도 피파 하나도 못하는 선량한. 아. 범인은 MCU 페이지 1부터 4입니다. 아, 저는 페이지 4는 지금 거의 손절가. 아, 20문제고요. 반드시 구호를 외치고 말해야 인정을 합니다. 오. 아, 그런데 좀 도박장 좀 출입하셨었나 봐요. 조금 다녔죠. 네. 하나, 둘, 셋. 짜잔. 오. 토르. 앤트맨. 아, 여러분, 그 옆에 써 있는 글씨를 하나 보세요. 화면에. 뭐라고 써 있죠? 모르게 보세요. 아, 지고 싶지 않아. 진짜 이기고 싶다. 토르! 토르 다크월드. 아~ 아~ 정답! 아니 토르. 이게 땡땡이 있어야 돼요. 토르 땡땡 다크월드 돼야 돼요. 왜? 정확하게는. 왜? 토르 왜 땡땡? 토르 왜냐면 토르 2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르 땡땡 다크월드 있어야 돼요. 아니야, 토르 다크월드고 이거를 토르 2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벤져스를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캡틴 아메리카! 토니 스타크. 와. 정답! 제발! 이거 너무 띄어쓰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잠깐만! 띄어쓰기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포토샵 잘 못해서 그러던가. 우리가 띄어쓰기 이게 잘 못 배웠다. 모든 글자가 너무 다다다닥 붙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더 어려워. 아우, 진짜. 아, 진짜 난이도가 높네요. 하워드 스타크. 우와! 정답! 와, 대박! 아니, 이 띄어쓰기. 약간. 공부 많이 했다면서. 아니, 이게 너무 연대별로 쫙 이렇게. 연대별로 봤어? 연대별로 쫙. 아이언맨! 앤트맨과 와스프. 정답. 와, 대박. 띄어쓰기요. 띄어쓰기. 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모르시겠어요? 아니요. 날파리는 아니잖아요. 네퓨가 아니죠. 네퓨라. 어벤져스의 수장이에요. 이겨내자. 아, 네퓨리. 아. 아, 이게 왜? 오, 너무 어렵다. 죄송합니다. 아, 봐봐. 띄어쓰기. 니 띄우고 피 해야 되니까. 그죠? 난이도가 높네. 띄어쓰기를 안 함으로써에. 그러니까요. 지금 날파리 나왔어요. 무슨 일이. 네퓰라, 네퓰라. 네퓰라가 낫지 않나? 네퓰라가 조금 더 나아요. 네, 네퓰라. 아이언맨! 스티브 로저스. 와! 진짜, 아, 우리 상추분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좋아, 좋아. 마블 봄이 빠진지 몰랐어요. 아, 이런 게 있었어, 생각나게. 힌트. 녹색 괴물.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빨랐어. 인크레더블 헐크! 아! 예! 어? 네? 이미수, 우리. 아, 나오셨나요? 예. 네. 마블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훈님이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왜? 이건 댓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부담된다. 상훈님, 저희는 일회성이지만. 이상훈! 아, 나 이상훈! 피카리카! 워머신. 아, 맞네! 아. 워머신이 지금 8개인가 1개인가 지금 너무 잘해주시네. 이것도 사훈님이 못 맞히면. 아, 사훈님. 아, 캡틴 아메리카 제임스 로드. 와. 아~ 사카라? 어? 캡틴 아메리카! 3, 2, 1. 앤트맨. 앤트맨. 실제 극중 이름. 아, 아이언맨! 스칼렛! 와. 어, 뭐야? 별로? 마루편? 별로? 캡틴 아메리카!
블랙팬서? 아! 아 진짜. 아 되게 열부리면서 딱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길래 바로. 아 진짜. 갑니다. 캡틴 아메리카 빨랐어. 아, 왜 빨랐어? 로키! 아 이건 진짜. 제발 제발. 자 여유 있게 하나만 더 벌리자. 버킷반지. 와! 아 아니면 블랙 위도우.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홈커밍. 와! 아이언맨 3? 와 진짜? 오딘! 아! 삼촌들, 네, 제가 1등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커피를 다 마셔가지고. 무슨 말이야, 잠깐만.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예스. 아, 총 10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언맨! 디즈니!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군요. 캡틴 아메리카 1개월 구독료. 1개월? 네. 할인 미적용 비중과 기준으로 9,900원! 우와!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캡틴 아메리카 8편 땡. 토르 6편 땡. 아이언맨 7편. 그거 아까처럼 없는 거 바로 맞는 거예요. 아. 정답. 정답인 거죠. 2위 아이언맨. 너무 좋아. 인피니티 워. 플레임을 맞춰야 되는데. 어벤져스 3. 어벤져스 3. 아, 어벤져스 땡땡 인피니티 워. 정답. 맞죠 땡땡. 오 맞죠. 와, 정확하다니까요. 정확하네. 그쵸. 블랙이 좀 나네. 아이언맨. 아우 이거 왜 이렇게 길냐. 마동석. 아, 아유. 캡틴 아메리카. 내가 최근에 또 마동석 형님 뵙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어 실제 보셨잖아요. 네. 오히려 178cm. 와 105kg. 땡. 고소이 네, 죄송합니다. 아이언맨! 178에 100kg. 정답! 아, 178에 100kg! 빵, 1, 3. 와, 저 3점이래요. 토르! 하? 그 뭐지? 랜디 도넛인가? 아니. 아이언맨! 랜디스 도넛. 와, 씨! 아까 2012년 어벤져스 1. 아이고야. 뭐? 이거 아는데 나. 아. 캡틴 아메리카 윌 벤토. 토르. 알 것 같아. 윌 벤가? 아이언맨 윌 벤? 캡틴 아메리카 윌 벤 쇼. 와. 자 나왔습니다. 남편 역을 맡은 배우 캡틴 아메리카 알죠? 아유, 너무 알죠. 네. 어? 일단은 3, 2, 어 모르지 마세요. 서상준. 아니야. 아이언맨 박서준 배우님이요. 아, 어? 아니 박서준일 거 알고 내가 일부러 안 맞춘 거 아니야? 아, 손대잖아. 정답. 뭐야? 맞췄다. 여러분. 아, 일부러 이거. 약간 저도 에이 그래. 설마 했는데. 맞췄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랜디스 도넛 나왔었잖아요. 저 계속 0.5점을 노리다 이렇게 한 중간 점검 한번 할게요. 1점, 2점, 5점. 아, 저는 쉬고 있겠습니다. 아, 대박이다. 커피 드세요, 커피. 진짜 대박이다. 아, 쉬고 있겠습니다.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갑니다. 캡틴 아메리카. 설마. 아, 설마. 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인데 아닌가? 이건 또 아니겠지. 로다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오! 0.5점. 오! 소방조였는데 0.5점. 캡틴 아메리카 2005년. 정답. 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왜냐면 제가 그 군대를 2004년에 제대하고 2005년에 복합했는데 그때 슈즈가 데뷔했어요. 아,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 벌칙이. 어? 벌칙이 있었나요? 어우, 잠깐만. 와! 이분이 많이 안 피는 걸로. 이분이! 이분이 때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분이 때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니에요? 1등이 벌칙 때리는 걸로 하죠. 저 어떻게 팀장님을. 약간 서서 때려도 될까요? 혹시? 오케이, 그럼. 또 예의 있게. 조선으로 때려도 되고. 그쵸, 조선으로 때려야죠. 예의 있게. 예의 있게. 자, 풀스윙 감. 제가 어떻게 또 앉아서 때리겠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앉아서 때리겠습니까? 많이 아픈데요, 진짜. 자, 근데 난 빠르게 딱... 넘어갈게요. 자, 마블 포스터 맞춤입니다. 구 바꿔드려. 어, 한 번 없죠? 섞을까요? 네. 섞어. 왜요? 섞어. 제발. 설마 그렇게 생각해도. 갈게요. 하나, 둘, 셋. 도르. 도르, 도르. 뭐야? 우와. 아, 다시 제자리를 똑같아요. 네. 자, 갈게요. 포스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3 땡! 아이언... 너. 아이언맨! 토르! 아이씨! 아이언맨! 아 이거 맞네. 아이언맨 1 땡! 토르! 아이언맨 2 캡틴 아메리카! 몽골이 몽골이 몽골이! 자 읽어보세요. 몽골이! 어떤 느낌인지 다 감 잡으셨죠? 이제 뭔 줄 알았어. 이제 완벽하게 파이더맨 노웨이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다음 나 문제. 진짜 열심히 봤다. 다음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아니 방송을 열심히 만들어요. 마블 영역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 1등 하고 싶어요. 왜? 아이고. 캡틴 아메리카. 아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아니 이거 너무 아, 이거는, 너무 많이 준다. 그래, 이거는 외치고 봤어야 했어 그냥. 딱 그냥. 왜 외치시지 그러셨어요. 외치고 봐야겠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고야. 3, 2, 1, 땡! 아~ 아이언맨! 아이언맨 3! 땡! 어 이거야? 토르! 블랙팬서! 땡!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1! 땡! 아니야 아니야 에? 아니야 아! 토르! 왜? 토르 아니야? 토르? 어 토르 다크월드! 땡! 아이언맨! 아씨 토르? 뭐? 천둥이신 토르? 땡! 아니요! 어? 자자자! 아 그거! 플레임이 틀렸어요 상우님은. 어? 먼저 나왔어. 아이언맨! 토르! 땡땡! 천둥이신. 아니 그게 그거잖아! 상우님 뭐라고 했어? 토르! 땡땡! 천둥이신 토르. 아 바꿔 말씀하셨구나. 자 여기다 토르! 땡땡! 다크월드! 토르! 땡땡! 위에를 잘 보시면 돼요. 아... 자 가보겠습니다. 어렵다. 정답! 와! 오! 정답! 와! 예스! 멋있게요. 커피 샀죠? 금방씩 알렸죠? 네, 손까지 마시고 먹으면은 뭐 거의 끝난 거 같아요. 뭐 그냥 이제 저희랑 이제 말을 못 섞는 거죠? 얼마나 많이 썼는데. 어! 아이고 아. 이것도 니필인데? 토르! 어, 이거 한 거야? 토르!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아 이거다! 그리 이게 윈터 솔저. 맞아. 이게 윈터 솔저. 옆에 블랙 위도우다. 맞아 이거 맞아. 아 옆에 블랙 위도우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아, 하려고 했는데 상우님이 잘 드신다고 했어요 레몬. 자 마지막 라운드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총 10문제고요. 아 스케치북에 정답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에서는 공항을 배경으로 어벤져스 분열이 시작됩니다. 이 공항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단단다단. 3번? 3번. 3번. 아, 마블 덕후들 맞네요. 일단 보기를 유치해냈고요. 맞습니다. 아, 서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건 알아야죠. 상우님이 곧 아이언맨이고. 아, 아이언맨이 상우님인데. 와, 연도까지 너무 헷갈린다. 다단, 단, 다단. 2008년입니다. 어? 2008년. 정답은요? 야 역시 게임이 안 되네요. 아이언맨 2에서 나타샤가 소니를 처음 만났을 때 가짜로 사용한 이름도 무엇일까요? 근데 이건 좀 확신이 있습니다. 일까요? 네 보여주세요. 따단 딴 따단. 정답은요? 나타샤.
집에 가세요. 다들 집에 가세요. 아니야? 닥터 스트레인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어떤 의사일까요? 바로 가셔야죠. 정답 하나 둘 셋. 따단 따단. 오, 3번인데 정답은 신영이가 의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언맨 3에서 토니 스타크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자, 1번 하셨고요. 1번 하셨고요. 저는 3번 할리했습니다. 정답은요? 3번 할리입니다. 할리퀸. 아, 할리퀸이가 정확하게 안 보셨네요. 그럼요. 일부러 제가 쓰는 것도 일부러 옆에 3번 쓰면 그 소리가 들릴까봐. 와. 전략을 제가 이렇게. 전략을 일본으로 바꿔. 마블 영역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오. 자, 국내 MCU 영화 흥행 기록 문제인데요. 관객수 3위를 기록한 영화.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입니다. 자. 오. 지금 오. 4번과 2번으로 갈렸습니다. 아이언맨 3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트론으로 갈렸는데요. 과연 정답은 어벤져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캡틴 마블 캐럴 댄버스가 히어로 되기 전 지구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은 1번 킬러, 2번 경찰, 3번 파일럿, 4번 소방관입니다. 파일럿. 네, 파일럿. 다음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블랙 위도우와 호크아이가 처음 만난 곳은 어딜까요? 1번 헬싱키, 2번 부다페스트, 3번 자그레브. 자그레브 좋아하네요. 4번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어, 이거는. 와, 아, 이거는 이거 좀 맞출 수 있죠.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에서. 네. 자, 1번 카틀리 헬싱키, 저는 블라디보스톡. 어, 부다페스트 네, 아닌가요? 부다페스트고요. 정답은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때 일이 생각나네요. 어벤져스에서 총을 그렇게 쏴야 되죠. 레몬은 절대 안 먹고 싶어요. 레몬 진짜 안 먹고 싶어요. 가보자. 지구에는 총 3개의 센터미 존재합니다. 다음 중 센터미 없는 지역은요. 1번 홍콩, 2번 베를린, 3번 뉴욕, 4번 런던입니다. 가볼게요. 하나, 둘, 셋. 2번, 베를린이죠? 1번. 정답은요? 예, 베를린이다. 2번이죠. 그렇습니다. 불리하니까. 줄까요? 점수를 좀? 3점? 마지막 3번 줄 5점 문제? 자신심 좀 상하실 것 같은데 받아드리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모르도가 알려준 와이파이 비밀번호는? 어떻게 그 샴발라? 샴발라? 도로마무로? 아유. 자, 정답은요? 샴발라입니다. 네, 최종 꼬지 역시나 팀장님입니다. 네번 두 개째 당첨입니다. 네번 또 가져오세요. 아이언맨 1편에서 살아 돌아온 토니 스타크. 보여주면 안 돼요. 기자회견을 하기 전 치즈버거를 먹습니다. 어떤 브랜드일까요? 1번 롯데리아, 2번 버거킹, 3번 맥도날드, 4번 KFC입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어떤 브랜드죠? 정답은요? 버거킹이죠. 버거킹, 맥도날드 선택하셨고요. 어? 다른데? 어? 버거킹이죠. 사장님 맞아요? 맥도날드. 사장님 맞아요? 버거킹이죠. 버거킹? 네. 자, 정답은요? 버거킹입니다. 오! 여러분, 버거킹입니다. 안 물어보세요. 서현 PD가 진짜 나무위키를 빠져나게 찼네요. 최후의 우리 마블 경력 테스트 우승자는 서현 PD입니다. 이야! 엄마 1등 했어. 아, 자, 뭐 압도적인 꼴찌. 네, 우리 인형 팀장님. 자, 여러분들 오늘 마블 경력 테스트 어떻게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미 들어갔어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이상호TV는 또 내년에도 열심히 또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아, 저 진짜 못 먹어.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아, 그럼 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먹어 보겠습니다. 콧물 나온다, 콧물 나와. 아.